나는 자연이다. 등산시키진 않겠지. 어머 세상에. 아 좋아. 아 공기 좋다. 공기는 좋다. 어우 예뻐. 어우 아, 좋아. 저기서 앉아 있고 쉬고 싶다. 어이 저기 누가 앉아 계시는데.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읍시다, 앉읍시다. 네. 자, 그럼 먼저 소개시켜드릴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작곡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빅산초! 아, 진짜요? 진짜 그분이시구나? 또 알고 있구만. 수빈이가 설명해줄 거예요. 쟤는 뭐 모르는 게 없어. 자, 빅산초 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는 뭐 여자아이들 네. 노래 프로듀싱 거의 뭐 하셨고 사실 엄청 오래전부터 큐브 음악 계속 하셨던 거 이름은 진짜 많이 들었어. 라타타. 네. 맞아, 많이 해서 좋아하는 노래들. 제가 아이들 노래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들. 어땠어요? 다 듣고 왔죠? 네. 어땠어? 어땠어? 예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쁘다는 표현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유진이는 겨울 좋아해요? 저 겨울 되게 좋아해요. 크리스마스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맨날 뭔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받잖아요. 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좋은 것 같아요. 유진이가 노래 진짜 잘하는데 이렇게 네. 독과서적인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세라! 예. 겨울 좋아해요? 네. 제가 겨울에 좀 예뻐집니다. 아! 저런 거 봐! 저런 거 봐! 저런 거 봐! 이유가 있어? 겨울 되면 약간 뽀해져요. 네네네네네네. 그럼 우리 작곡가님의 겨울에 관한 환상은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꼭 겨울에 국한된 건 아닌데 좀 연애를 하고 싶긴 한데요. 겨울이 되면 더더욱? 아 그렇죠. 좀. 네. 저랑 생각이 어떤 스타일 아, 좋아하세요?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고 좀 약간 겨울에 좀 추운 친구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호 1번 나나입니다. 저 여기 또 기호 1번. 1번, 2번 이렇게 기호 1번, 기호 2번. 저희는 일을 해야 되는 사이니까요. 네네. 일을 해야 되는 사이니까요. 네네. 아, 철벽 치네. 아, 바로 철벽을 치시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뭐가 돼?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